자,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지금 저는 이 판재를 16.5 너비에 길이 45cm짜리 두 개를 잘라야 됩니다. 자,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게 줄자가 있어야죠. 줄자가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정확하게 직선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직각자, 뭐 이런 거나 이런 직각자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그 줄을 잘 됐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연필이나 아니면 먹줄이 필요합니다. 자, 먹줄 같은 경우에 긴그 절단면을 쉽게 표시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자, 요거를 뽑아내면 요 끝에 침이 달려 있습니다. 침. 요 침을 이렇게 꼽아 놓고요.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죠? 여기다가 꼽아 놓고, 그다음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먹줄을 튕기면 표시가 되는 건데, 지금 오랫동안 이 먹통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됩니다. 그 먹통에 여기다가 이제 먹, 시중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. 문방구에서 구하는 이 먹을 사다가 여기다 이제 붓습니다. 충분히 붓고요. 아유, 옆으로 넘쳤네요. 자, 닫고 속에 될 때까지 기다리죠. 그래서 이 줄에 칠해지도록 좀몇번 왕복을 시키면 줄에 이제 먹이 닿습니다. 조금만 더 해볼까요? 예. 네,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재단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보면 이쪽에 좀 험하니까 이쪽 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, 이쪽 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, 자, 먼저 16.5cm. 네, 16.5cm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요. 직각자를 이용해서 직각을 표시를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게 90cm로 해야 45 둘이 나오죠? 두 개가 나오죠? 그래서 90cm 마킹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쪽도 90cm 마킹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쪽도 직각이 돼야 되니까 직각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릅니다. 아, 저 표시를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게 중간에 45cm여야 되니까 한꺼번에 잘라야 되니까요. 자, 40. 45cm 마킹을 하고 90cm 중에서 45cm 마킹을 합니다. 자, 여기도 표시를 해놓고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먹줄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위에 절단면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, 긴 자도 지금 없고 여기다가
다 연필로 표시하기 그러니까 아까 먹을 묻혀놨던 이 먹줄을 자 여기 처음에 표시 지점에다가 꽂고요. 그 다음에 줄을 쭉 뽑아서 이쪽 해당되는 면에다가 줄을 살짝 든 상태에서 놓고 먹줄을 튕기면 자 보이시나요? 이렇게 줄이 간 거 예, 요 상태를 좀 이따가 예, 원형 톱으로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전에 마킹 해놓은 목재를 뭐 합판이죠? 요걸 이제 원형 톱으로 예,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. 이 목공 작업을 할 땐 기본적으로 보안경을 쓰셔야 됩니다. 자 여기 표시면에 대구서 한쪽 면은 잘랐고요. 그 다음에 반대면 작업하겠습니다. 가운데도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미리 잘라놓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는 잘랐고요. 이제 길이 방향으로 절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받침으로 쓰는 것들이 잘리지 않게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서 놓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절단을 해보겠습니다. 한쪽을 잘라냈고요. 맞아. 절단면이 작아서 좀 어렵네요. 이 뒤에 안전 카바가 좀 걸리적거리는데 됐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필요로 하는 목재를 절단을 했습니다.